네,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인데요. 덧셈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sum a는 integer 타입이고요. b 역시 integer 타입. 그리고 세 개의 값을 더하는 함수고요. c 인테저 타입. 그리고 세 번째 값에는 기본 값을 지정해서 함수를 지정하고요. 얘는 인라인 싱글 익스프레션 펑션이죠. 한 줄짜리 함수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rint ln sum 1,2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값을 봤지만 마지막 타입 C, 그러니까 마지막 파라미터 C는 기본값 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A, B만 만들어줘도 다음과 같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요 A와 B라는 이 값은 이 JetBrain에서 보여주는 값이고요. 여기에 선언한 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힌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라미터가 뭔지 좀 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값을 지정하지 않고 그 기본값 대신에 C의 다른 값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8이 되죠. 그리고 다음은 named argument인데요. sum에 지금 a, b, c잖아요. a, b, c인데 얘를 b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b equal 2, a equal 1. 다음과 같이 실행하게 되면 동일하게 3이 지정되지만 여기 이 2라는 값을 B에 지정하게 되고요. A라는 값에 1을 지정하게 됩니다. 얘를 좀 더 명시적으로 보여줄까요? 보시면 print ln A A A는 달러 $a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 템플릿이죠. 템플릿 패턴으로 b는 b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처음 실행한 a, b처럼 마지막 걸 보시면 b부터 입력했지만 이 b 값의 첫 번째 값이 입력됩니다. named 파라미터는 named argument는 이름 있는 인수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완성했으니까요. 다음으로 가변 인수를 알아보겠습니다. function print many var arg element죠. integer 타입의 가변 인수 variation argument의 약자인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된 값이 몇 개이든 루프를 돌면서 순환문을 돌면서 element 그 해당 엘리먼트를 실행하는, 아, 그러니까 프린트하는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many.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인티저 타입이죠. 다섯 개의 인티저 타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variation argument를 받았을 경우에 이 엘리먼트의 타입은 무엇일까요? print element java class name을 실행해 보면 얘는 정수형 어레이입니다.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지만 얘는 integer array가 돼요. int array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이 variation argument 키워드가 이 엘리먼트 리스트를 묶어서 그 배열 형태로 이 함수에 전달한 거고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여기서 function to sum something 다른 함수 variation argument를 받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다른 함수, 여기서 내가 엘리먼트를 받아서 다시 do something에다가 던져줄 때, 다시 이 파라미터를 그대로 던져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컴파일 에러가 나는데요. 지금 보내는 값은 인티저의 variation argument인데 이 값은 인티저 어레이이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납니다. 이럴 때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그 C에서 포인터 연산자 같은 포인터 연산자인 이 에스테리크 별표를 쓰면 이 엘리먼트를 다시 이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하고요. 흩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를 그대로 다시 이쪽으로 전달해서 다시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보면 또 엘리먼트 인 엘리먼트 프린트 엘엔 엘리먼트 이즈 하나 엘리먼트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서 다시 엘리먼트를 전달해서 엘리먼트 1, 2, 3, 4, 5가 전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tion argument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다시 풀어서 다른 함수에다 전달할 때요 별표를 쓴다. 이걸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컬 펑션입니다. 로컬 펑션은 함수 안에 함수가 선언되는 거고요. foo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oo 바람 문자열 하나를 받는 foo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 함수에는 outer function 지금 이 함수가 바깥쪽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outer func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value라는 값을 저장할 겁니다. value라는 값을 저장하고요. 안에 이 바라는 바람 그래서 지금 이 foo라는 함수 안에 바라는 로컬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바람을 호출해보고 그리고 println foo 바람 호출해보고 그리고 println outer function 호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foo에다가 sum value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호출을 할 거고 이 반은 여기서 function을 호출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보시는 것처럼 foo에는 sum value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호출이 되고 이 바가 이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바가 이 안에 코드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얘는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이 바를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줌으로써 얘를 인크립션하고 안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됨으로써 복잡한 로직이나 좀 크리티컬한 로직은 안에 함수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 그 함수는 가장 간단하게 이게 강의 노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간단한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function 스트링의 last 캐릭터를 가져오는 함수였죠. 스트링의 last 캐릭터는 this get this length의 -1을 가져오는 스트링의 마지막 글자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println abc last 캐릭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abc의 c가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링 지금 이 문자열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든 내가 선언하는 어떤 특정한 some string abcd 라는 스트링에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d 호출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객체에 추가로 후처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지정할 수 있고요.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의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고 그 프로퍼티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this에다가 어떤 값을 되돌려 입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익스텐션 함수의 제약사항이고요. 리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어서 어떤 다른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예제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예제를 수행하는 것만 확인하는 걸로 좀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 네. function operation x operation이란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함수는 high order function입니다. high order function은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고 함수를 전달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함수를 전달하는 함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op라는 op라는 이 파라미터가 함수를 받습니다. 이 함수 파라미터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에는 전달받는 파라미터고 뒤에는 return 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nt 하면 이 operation 함수는 이 operation 함수는 op라는 함수를 받아서 그 return 타입을 처리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 return 타입을 가진 함수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println op 하고 return op x, y 이 op라는 함수는 그 파라미터 두 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받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기 다른 숫자를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함수고요. 지금 여기가 빨간색인 이유는 이 operation 함수의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op 함수의 return 타입이 이 operation 함수의 return 타입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return으로 해주면 이 op 함수가 수행된 결과 값을 operation 함수가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냥 여기에 프린트 라인이 없으면 이 op 함수만 동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앞에다가 op 함수가 수행된다 라는 거를
하고 나눔이를 프린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는 print ln operation 1,2 하고 마지막에 함수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전달할 함수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하나의 값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sum 두 개의 값을 더하는 sum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요. 썸 함수죠. 이 썸 함수를 전달을 하는데요. 요 전달하는 방식은 이 콜론을 두 개 찍는 이유는 이 네임스코프를 지정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C나 뭐 자바에서 단노테이션으로 네임스코프를 지정하는 거랑 동일하고 얘는 최상위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고 만약에 여기에 클래스 something 뭐 클래스 다른 어떤 클래스 썸 클래스의 멤버 썸이다 한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의 해당 클래스의 썸을 호출할 수 있게 썸 클래스 잠시만요 썸 클래스의 썸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최상이니까 그냥 앞에 이 범위 지정자가 없고 그냥 썸 이렇게 콜론 두 개에 썸 하면 최상위에 있는 이 sum 함수를 호출해서 이 sum 함수를 여기 오퍼레이션의 op 파라미터에 이 함수를 전달한다는 의미고요. 이게 하이 오더 펑션입니다. 얘를 수행해 보면 3. 결과는 이 sum이 전달해 준 결과를 오퍼레이션도 전달해서 3이라는 값이 출력됐고요. 여기 수행되기 전에 코드를 보시면 이 op는 function 이 여기 스트링 템플릿에서 이 함수의 이 메타 정보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헬퍼도 코트린에서 동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은 op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p 함수가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function sum 코트린의 인티저 타입 파라미터 두 개를 받고 코트린 인티저 타입을 리턴 타입으로 갖는 함수다. 요 함수를 실행한다 하고 해당 함수를 실행한 후 요 오퍼레이션 여기서 return 3 받고 프린트한 3이 출력된 그런 구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함수를 전달할 수 있음으로써 굉장히 자유도도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람다입니다. 람다 함수를 볼 건데요. 람다는 축약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지금 하는 걸 잘 따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람다의 베이직 신택스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기본 구문입니다. sum x int y int 얘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sum 펑션과 동일한 구문을 수행하는 람다 펑션이고요. 얘는 함수의 이름이 없죠. anonymous 펑션이기도 하고 이 식 자체가 실행되는 수행식이 바로 이 변수에 지정되기 때문에 람다 식이라고 하고요. 이 람다 식이 기본 그 람다의 기본형이고요. 그래서 print then sum 1,2를 실행하게 되면 마치 인라인 펑션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3 출력되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축약을 해서 동작하는 것들을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스트링 값이 있고요. 해당 스트링은 1, 2,
string 라고 하는 스트링 값이 있고, 얘를 프린트 해보는데요. 이 스트링에 필터라는 람다를 받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 함수를 이 JetBrain 툴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함수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는 위에 보이시는 글씨,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해당 함수의 선언문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자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터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함수 그 람다 함수 하나만 받습니다. 이 함수 하나만 받고요. 이 람다 함수에서 이거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함수를 묶어주고 받는 파라미터를 C 캐릭터 C를 받고, 이 C가 앞에 범위 지정자에서 봤던 이 A부터 Z 안에 알파벳인지, 알파벳만 이 코드가 수행하는 이 코드는 알파벳만 추리는 함수입니다. 이 필터라는 함수가 안에 람다 함수를 가져가서 하이오드 펑션처럼 이 함수를 수행해 주는데요. 이 스트링 1, 2, 3에서 알파벳만 찾아서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콤마와 띄어쓰기 1, 2, 3 요렇게의 문자가 사라진 거고요. 이거는 필터를 통해서 false를 리턴됐기 때문에 해당 이 문자들이 사라지고 이 알파벳만 남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 줄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보시는 형태가 람다 함수의 기본형이고요. 이거를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축약하면 Alt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 JetBrain에서 자동 완성을 해주는데요. 이 람다를 이 파라미터가 하나인 람다일 때는 함수의 끝으로 이 가로가 생략되고 함수의 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 필터 뒤 그리고 이 중괄호 뒤에 있었던 가로가 생략되고 이 함수가 마치 이 필터 함수가 선언된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형태로 생략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필터가 마치 함수처럼 호출됐죠. 요건 람다 함수 하나만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 괄호가 생략된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는 요 타입이 캐릭터 타입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타입 C이기 때문에 요 캐릭터가 생략될 수 있어요. 요 캐릭터가 생략될 수 있고요. 그리고 람다에서 이 람다 식의 요 해당 문자열의 스트림, 그 문자열의 이 필터로 전달한 값, 이 캐릭터 C를 예약어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예약어는 it이란 거고요. it으로 호출할 수 있고, 이거는 요 블럭 바디에서 앞쪽 선언 이 파라미터부가 아니라 이 뒤쪽 함수 그 람다 함수 바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C였겠죠. C 있는데 여기 it을 사용할 수 있고 얘를 생략하면 요런 구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print string filter 원래는 괄호와 C 캐릭터의 C가 in A부터 Z까지의 함수였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금 다음과 같이 축약해서 it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예약 키워드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람다 함수고요. 얘와 얘는 동일한 람다 함수고 이렇게 축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역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변수 캡처라고 해서 dual 설명할 때 안에 코드 블럭에 있는 변수를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동작이 되는 이유는 그 코드 블럭, 람다 코드 안에서 밖에 선언된 코드를 캡처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코틀린 언어 레퍼런스 페이지에서는 그걸 캡처, 변수 캡처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펑션을 정의를 하고, 이 여기서 바깥 이 아웃사이드 펑션에서는 포르프를 돌 건데요. 넘버가 1에서 30까지 하는 넘버. 그럼 여기에 지금 넘버가 있는 거죠. 이 넘버는 1부터 30까지 수행이 될 거고요. 근데 얘를 얘는 하이오더 펑션을 호출하는 람다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펑션 유나리 오퍼레이션 x, 얘는 x 하나만 받는 한 값 하나만 받는 그 함수고요. 이 값 하나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 하나의 값을 처리해서 특정 하나의 값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함수를 받는 하이오더 펑션 유너리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고요. 여기서는 return op x, 그래서 값을 하나 받는. 이게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려면 이 op is op 라고 하면 이 유나리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유나리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넘버를 넘겨주고 콤마 블럭을 지정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유너리 오퍼레이터에서 가로를 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를 여기를 20이라고 전달을 할게요. 이 유너리 이 넘버랑 별개로 이 유너리 오퍼레이터 x의 자리에 20이라는 숫자를 전달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x는 x is x, 그리고 op is op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 유너리 오퍼레이션 x 자리에 20이 전달되고 뒤에 이 오퍼레이션 함수에 지금 여기 뒤에 전달되는 이 람다 함수가 전달될 건데, 이 람다 함수에서 x는 당연히 접근이 되겠죠. 여기 같이 전달된 값이니까. 네. 아, 이거를 is라고 할게요. 여기 아까 축약어 하면서 알려드렸죠. 이 예약어, 이 람다에 전달된 이 x는 is로 호출이 되고요. is에 넘버를 곱해줄 겁니다. 이 넘버를 곱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행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웃사이드 펑션을 수행하면 잠시만요. 여기서 이게 리턴 돼야 되는 거죠. 리턴. 그러면 여기가 빠졌군요. 유너리 오퍼레이터에서 똑같이 이 오퍼레이션의 리턴 타입과 동일하게 이 유너리 오퍼레이션의 리턴 타입이 인트여야지 해당 리턴이 발생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턴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시는 것처럼 30까지 x는 20이 계속 전달되고요. 여기서 20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코틀린 익명 함수죠. 요 뒤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까는 sum이라는 이름이 있는 함수의 파라미터들이 보였고, 여기서는 인티저 타입과 그냥 인티저 타입을 리턴 받는 파라미터 하나를 보내고 파라미터 하나를 리턴으로 받는 요 람다가 호출된 거고요. 그래서 x라는 값을 이용해서 넘버랑 곱해졌는데, 이 넘버를 안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래 자바에서는 만약에 이 람다의 이
넘버를 호출해주기 위해서는 파이널로 호출을 해야 되고요. 이 넘버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값을 지정한 후에 이 값을 지정한 후에 이 안에서 그 약한 참조를 통해서 이 값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코틀린은 그 문법을 생략해도 안에서 이 넘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컴파일 시에 이 코드를 해당 그 코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걸 변수 캡처라고 하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되게 그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